최강 동안인 제이 씨도 한때 건강 고민이 컸다는데요. 5년 전인가 굉장히 피곤했었어요. 뭐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나면 피곤해서 낮에 꼭 낮잠을 자야지 되고 피곤해서 병원을 갔더니 담즙성 담관염이라는 그 희귀 질환 판정을 받았어요. 대상포진 같이 이제 작은 쌀알 같은 게 막 작은 좁쌀알 같은 게 올라왔는데 아프지든 않았고요. 속상하고 노출되는 옷이나 뭐 살이 보이는 걸 되도록이면 숨겨야지 되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5년 전 담즙성 담관염을 진단받으면서 건강에 경각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동안은 아이들 키우느라 자신의 건강 관리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다 찾아온 갱년기와 담관염으로 인해 얼굴에 홍조 현상은 물론이고 손과 발, 몸 전체에 발진이 생겼는데요. 몸이 안 좋을 때는 사소한 집안일만 해도 극심한 피로가 찾아와 누워 있어야만 했고요. 진통제가 없으면 버티질 못했답니다. 피부에는 좀 자신이 있었는데 그렇게 피부에 뭐 발진이 나고 빨갛게 되고 하니까 남들이 이제 만나면 계속 야, 너 피부가 왜 그러니? 네 피부가 안 그랬는데 많이 망가졌다 얘기를 하니까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울었죠, 그냥. 속이 상해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담관을 통해 배출되는데요. 담즙성 담관염은 담관에 염증이 생겨 담즙의 배출이 어려워지는 질환입니다. 담즙성 담관염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처럼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면역 체계가 자신의 신체 조직을 공격하여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작은 담관을 통해 간 밖으로 배출되는데 담관에 염증이 생기면 담즙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전신적인 순환 기능이 망가져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될 수 있고 피부에도 영향을 미쳐 알레르기가 생기거나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면역 질환을 극복하고 제2의 리즈를 누리고 있는 제이 씨. 그녀의 동안 비결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얼굴을 세안할 때 특별한 재료를 쓴다는데요. 이게 바로 쌀겹가루인데요. 쌀겹가루가 미백에도 좋고 그 피부를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해줘요. 제이 씨는 폼클렌징에 쌀겨를 넣어 함께 거품을 낸 다음 얼굴에 문지르듯이 발라주는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는 진짜 각질이 많이 생기거든요. 미백 효과가 있고 비타민 E 성분이 있기 때문에 쌀겨로 세안을 하면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제이 씨가 요즘 유난히 피부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한복 패션쇼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뒤 제이 씨가 오를 패션쇼 무대가 일산 호수공원에 세워졌는데요. 분장실에서 제이 씨를 비롯해 모델분들이 무대에 오를 준비가 한창입니다. 제이 씨 사뭇 들뜬 모습인데요. 시니어들, 실버들을 위한 콘서트를 하거든요. 거기에 저희 한복 쇼가 있어서 초대돼서 왔습니다. 드디어 한복 패션쇼가 시작됐는데요. 관람객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가운데 런웨이에 오른 모델들. 제이 씨도 당당하면서도 단아한 몸짓으로 한복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그렇게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삶의 기쁨, 활력 너무 좋았어요.